저희 오늘 그 나노코리아 2023 행사 현장 와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오이 저희가 목요일 날 라이브 하는 날인데 회사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두 개 저희 둘이서 그냥 수덕수덕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 4680 배터리를 유럽에서도 만든다. 테슬라 4680 배터리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놨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4680 배터리인 거죠. 삼성 내부 용어로는 46파이라고 합니다. 46파이. 앞에 그렇죠. 46은 고정되어 있고 네. 뒤에 이제 80이냐 아니면 80 이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냐. 이제 파이가 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6파이라는 말을 이제 쓰죠. 지금 한국에서만 만들었나요, 이것을? 아직 안 만듭니다.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천안에 파일럿 라인이 있고요. 네. 그 파일럿 라인을 이제 연내에 이제 완성을 해서 시생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원통형 배터리는 만드는 곳이 이제 또 말레이시아가 있고, 네.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에서 만드는 이 4680 배터리가 네. 잘 나오면 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생산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까지 유럽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언급된 적이 없었다. 없었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도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네. 만들겠다라는 게 이 네. 오늘 영상을 찍는 네. 주요한 주제인데 어디에 합니까? 저희가 연초에 그 삼성 BMW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해서 이제 헝가리 3공장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달에 이제 헝가리 현지에 가서 이제 파악한 내용들인데 네. 그 삼성 내부 용어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라고 부릅니다. 이제 스테이지 1은 1공장의 보안 투자를 스테이지 1이라고 부르고요. 기존의 궤드. 예. 예. 그리고 2공장이라고 보통 밖에서 부르지만 이쪽 삼성에서는 스테이지 2라고 부릅니다. 궤드 옆에 이제 그걸 4680으로 하겠다. 그렇죠. 스테이지 2가 이제 2공장이고 네. 2공장 옆에 또 확장 공장을 하는 익스텐션 공장을 짓습니다. 네. 이게 2-2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2-2. 네. 공장이 되겠고요. 저희가 연초에는 그 궤도에 있는 공장 건너편에 짓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가서 보니까 이제 이 공장 스테이지 2의 바로 인근에 바로 네. 이제 공장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네. 주차장 부지를 메워서 그쪽에 익스텐션 확장 공장을 스테이지 2-2로 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4680을 한다는 네. 겁니까? 거기서 4680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궤드 공장은 1, 스테이지 1. 오래된 거 옛날 PDP 아시죠? 네. 그 공장 옆에 확장한 게 스테이지 1. 네. 그리고 완전히 새로 지은 공장이 스테이지 2. 네. 그리고 스테이지 2-2가 바로 이번에 4680 계획이 있는 공장이 되겠죠. 그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공장을 만들게 됩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전기나 네. 이런 것들 설비 업체들의 입찰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기초공사를 연내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기초공사를? 네, 기초공사. 그러니까 땅 다지고. 네. 지금 저기 지난주에, 지난달에 가서 봤을 네. 때는? 봤을 때는 그 주차장 컨테이너 부지만 이제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현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협력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협력사들 얘기로는 이제 이쪽에 대략적인 이제 라인 규모나 이런 것들도 나왔고, 전기나 이제 뭐 필요하려면 뭐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네. 전기 설비도 필요하잖아요. 네. 대략적인 규모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라인이고요. 네. 근데 이게 라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많아 보이지 않는 거 있지만 이제까지 만들어 보지 않은 4680 배터리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두 개 라인이면 대략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캐파인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기가 내외가 10기가. 10기가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른 배터리랑 다르게 원통형 배터리는 네. 이게 그 PPM 속도를 높이면 기가와트시가 늘어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량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네. PPM이니까 이제 분당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기가와트시가 늘어나게 되니까 네. 한 10기가 내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파일럿 라인은 이제 그 올해 연내 완공을 완전히 하는 거죠. 그렇죠. 올해 완공하는 네. 거고 지금 말씀하신 유럽서도 올해 이제 파일럿 라인 완공과 동시에 거기는 양산 라인을 설치한다. 양산 라인이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기초공사 들어가면 내년에 어떤 공장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완성이 될 것이고 네. 장비 셋업도 그 즈음에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 말레이에서도 만들 수 있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여기는 2170 배터리가 기본인 베이스인데 네. 이쪽에서도 4680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하게 된다면 한국에도 한국에는 양산 라인 계획은 없는 겁니까?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아, 들면 지금 그러니까 뭐 파일럿으로 양산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천안 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디스플레이랑 전기랑 같이 쓰느라고 좀 좁아요. 예. 그리고 울산 공장은 각형 전용 배터리고 네. 그쪽은 이미 작년에 ESS 전용 배터리 라인으로 완전 전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는 그 각형 배터리는 안 만드는 거죠? 고객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네. 궤드에 네. 또 별도의 양산 라인 4680 양산 라인을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예상되는 잠재 고객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단연코 BMW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궤드에서 지금 BMW가 네. 헝가리 같은 헝가리의 데브렌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 데브렌체라는 지역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계기가 있죠. 네, 네. 에코프로가 여기다 양극재 공장을 짓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 데브렌체라는 그 산업 단지가 아주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산업 단지 내에 CATL도 또 EVE 에너지 중국 기업도 들어와 있는데 이 데브렌체라는 지역에 BMW가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 그렇군요. 그러면 헝가리 내 궤드에서 만들어서 네. 또 다른 헝가리 데브렌체에 있는 BMW 전기차 공장에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테슬라 4680 배터리 유럽서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뭐 4680 이꼴 테슬라 뭐 많이 썼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혹은 테슬라에도 혹시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일단 4680이라는 거를 그 전에 이 규격 자체가 뭐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뭐 1865 있었죠. 2170이 있었죠. 중간에 뭐 3모드 있어요. 네. 근데 더 키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배터리를 쓸 때 안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테슬라가 4680 하겠다고 하니까 네. 좀 약간 상징성 있는 제품이 되어버렸고, 물론 4680이라는 제품을 테슬라만 만드는 건 아니죠. 네. 여러 기업도 파나소닉도 만들죠. 그렇죠. 뭐 LG 엔소도 만들죠. 네. 삼성도 만들죠. 그다음에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또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상징 이 규격의 배터리를 대표성으로 미니까 네. 테슬라가 주도한 배터리다. 또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테슬라법 배터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4680 장비하는 회사들도 좀 있잖아요. 있죠. 네. 특히 뭐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그 딥테크 포럼을 하는데 네. 그 포럼 이틀자 배터리 쪽에 이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장비를 하는 필 에너지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필 에너지는 지금 상장 이번에 뭐 공모가 되게 잘 받았죠. 기관에서 네. 공모가 상장 밴드를 이미 초과했죠. 네. 기대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저희가 유튜브 인터뷰 한번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무님. 네. 네. 이 4680 배터리 장비가 매우 중요해요. 이 결국 필 에너지가 만든 장비도 삼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근데 이 삼성 SDI가 만드는 이 4680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4680, 4695, 네. 46120. 이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BMW가 요구한 거는 네. 가장 긴 버전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20. 120. 120을. 그래서 46파이. 그래서 46파이죠. 뭐 뒤에 120. 뒤에 뭐 80이니 95이니 120이니 이 숫자 붙이기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46파이라고 뭐 46 시리즈나 뭐 46파이나 뭐 LG는 NFF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 지금 장비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이렇게 유럽에도 네. 46 파이 네. 배터리 라인을 이제 짓고 이런 것들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필 에너지가 아주 도드라지게 뭔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네. 뭐 거기 말고도 뭐 다른 있죠 있습니까? 일단 MOT가 네. 있고요. 여기 뭐 비상장사인데 여기 창업하시는 분도 삼성 SDI 출신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액 주입기 네. 주액기가 필요한데 네. 그쪽은 또 한화기술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용접기 이런 네. 자동화 장비들이 필요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MOT, 네. 하나기술, 네. 요 회사들이 가장 도드라지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통형이니까 이제 그 형태에 따른 지금 수혜를 네. 도드라지게 말씀하신 거죠? 네. 언제라고요? 저희 행사가? 이게 올해 연내에 기초공사를 네.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 저희 행사. 저희 행사는요. 네.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이 배터리 세션입니다. 이 배터리 네. 세션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또 특히 상장 준비 중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하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필 에너지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행사 만들고 홍보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